근데 이런 경험을 하시면은 감정은 진짜 이렇게 폭발을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감정은 절대로 안 좋은 거고, 난 전혀 감정을 바라보면 안 된다, 외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생각이 가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멤버십 회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제가 고른 이유가 비슷한 고민을 부분 부분 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가장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생각이 참 많으시구나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생각, 하나는 감정. 근데 제가 보통 생각을 강조하지 않고 감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과 감정이 마음속에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생각 쪽으로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혼자 고민하는 게다 생각 쪽이에요. 마음속에서 이 생각의 회로만 많이 돌리거든요. 사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는 뭐 논술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논리, 사고력 이런 거는 많이 배우고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지만, 반면에 생각만큼 오히려 생각보다 중요한 이 감정이라는 부분을 잘안 배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훈련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감정을 이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우선 있고요. 이 사연 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생각과 감정이 마음속 안에서 있는데, 이게 서로 대립되는 관계예요.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생각하면서 느끼기가 힘들고요. 느끼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예들이 몇 가지가 있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할 때, 감정적으로 내가 그 충격을 다 경험하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이 우선은 멈춰요. 또, 감정이 멈추면서 생각이 꽉 차요. 그 장면 장면 하나하나가 이제 생각처럼 떠오르면서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과거에 내가 했었던 것들이 또쫙 생각이 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이 쫙 펼쳐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유는 감정을 지금 가리기 위해서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서로 배척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특히나 너무너무 복잡한 생각이 많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정리해서 딱딱딱 내 마음을 알 것인가, 이런 포인트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반대로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서 가려져 있는 영역인 감정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일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너무너무 힘든 감정이어서, 내가 마주하거나 들여다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방어막을 생각으로 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주 많은 생각. 오늘 사연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어요. 제 영상도 많이 보셨는데 머리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게 난가 아닌가 다 대입하면서 분석하면서 계속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생각, 생각.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또 생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생각을 고치긴 힘드니까 행동부터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이렇게 항상 포인트가 생각에 가 있으신 것 같고. 근데 나는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라는 단어도 많이 이제 사연에 나오죠. 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나는 원래 기준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하신 거고.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잠수를 탄다. 또 머릿속에서 계속 뭐뭐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 자신한테 향하는 강요의 생각이 든다. 비판적인 목소리, 극단적인 비난, 이게 다또 생각이죠. 얼마나 생각이 많으면 뇌를 꺼내서 잘라버리고 싶다는 상상을 할 정도로. 그것도 역시 생각이죠, 상상도. 워낙 내가 생각이 많아서 또 원인을 찾아봅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다 원인인 것 같고, 또 부모님 생각 당연히 날 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쁜 영향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것 같다. 또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 또 생각. 그러면은 만나야지, 지가 안 만나면서라고 또 생각이 떠오른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지금 뭐 취업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도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왜 저렇게 장난을 칠까? 또는 나는 왜 이럴까? 트라우마 때문일까? 나는 왜 이렇게 진지해질까? 계속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또 생각.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온다. 그리고 이 무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또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는 누굴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좋아하더라도 나중에 나를 알게 되면 떠날 것 같다라는 생각. 지금 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 취업 준비나 활동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딴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생각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정이 지금 많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사장님께서 감정이 어려운 것 같다. 감정대로 하면 너무 잘못하고 남는 게 없고 본능적으로 그때 하고 싶은 거한 후에 뭐 하고 있는지 나중에 그런 쓰나미가 올것 같다. 천천히 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다. 또 역시 생각이죠.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팀플에서 또 무너질까 봐 그게 걱정된다. 걱정도 감정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그 걱정되는 생각이에요. 감정을 좀이 시간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감정 살펴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감정을 살펴보기 힘든 또 이유가 다 있습니다. 불안, 경직된 긴장이 감정인가요? 감정이긴 한데, 감정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까 김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딱 나와요. 감정대로 하면 너무 잘못하고 남는 게 없고 본능적으로 그때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럴 것 같다.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본능이에요. 동물적인 영역이에요. 뇌의 아주 깊숙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자동 반사가 되는 게 감정이에요. 그리고 생각은 사실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서 이성, 머리로 하는 거. 근데 김다정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정의 포인트를 맞춰 말한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 쓰신 거.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정대로 하면 너무 잘못하고 남는 게 없다. 본능적으로 그때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식이다.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등하다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 사고, 이런 논리, 합리, 이런 이성과 관련된 영역은 굉장히 우월한 영역인 거고,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등한 거다. 뭔가 감정대로 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들여다보는 게 힘들죠. 왜냐면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한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 또 억누르는 거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참 이성으로 가득 찬 아주 합리적인 참 자기 조절을 잘하는 자기 컨트롤도 잘하고 통제도 잘하는 이런 존재가 훌륭한 존재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아무리 무시하고 외면해도 마음속에는 또 그게 쑥쑥쑥 자리 잡고 쌓이는 거예요. 느끼지만 못할 뿐. 그래서 이렇게 쌓이다가 더 힘들게 나에게 느껴집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나름대로 내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머리로 생각을 더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지 감정이 덜 느껴지니까. 그럼 더 악순환되죠. 사연에서도 얘기하신 게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언제 한번 팀플에서 한 팀원한테 폭발한 일이 있었다. 크게 동요하고 예민해지다가.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쌓였으니까. 근데 이런 경험을 하시면은 감정은 진짜 이렇게 폭발을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감정은 절대로 안 좋은 거고 난 전혀 감정을 바라보면 안 된다, 외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생각이 가요. 이런 악순환을 김다정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정말 흔한 경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주로 생각을 듣기보다는 감정을 들으려고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잘안 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또 되고요. 근데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감정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자란 환경이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한 걸 수도 있고 감정보다는 생각, 감정은 안 좋은 거다, 감정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있거든요. 뭐 MBTI 같은 거 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고 쪽으로 패턴이 있는 사고형인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감정 쪽으로 패턴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이 더 뛰어난 걸까요? 당연히 뛰어난 거 없습니다. 다 있는 그대로 장단점도 있고 그냥 고유의 성향인데 어느 쪽이든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사고형이다 라고 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안 좋은 거라고 치부하고 아무리 사고형 사람이어도 감정적인 부분이 또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감정적인 분들도 생각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반대쪽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외면하고 이런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그런 이미지가 안 되도록 오히려 나는 이런 이미지만 보여야 된다는 식으로 잘 한쪽으로 자꾸 몰아가면 그게 바로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문제가 됩니다. 김다정 님도 이 감정과 관련된 나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라면서 형성된 이 틀이 있어요. 감정이라는 거는 뭔가 안 좋은 쪽으로 형성된 게 있으실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약간 왕따 같은 걸 당했는데 그 후에 2년 동안 정말 아무 감정도 못 느끼면서 공부만 하고 지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조금 친구 만나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 후로 생각이나 불안이 많아진 것 같다. 네,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2년 동안 감정을 못 느낄 정도로 트라우마처럼 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트라우마의 현상 중에서. 감정을 아예 못 느끼게 스스로 벽을 쳐요. 감정 불능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요. 너무 힘들면은 벽을 쳐줘야지 내가 그나마 살수 있으니까. 그렇게 벽치고 사셨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이성적으로 해야 하는 것만 하고 본능적으로는 행동을 안 했던 것 같다. 보통 다들 그때 저를 대단하다고 봐줬다. 아, 그렇죠. 본능적인 건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나쁘게 느껴진다. 그쵸. 이게 이제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감정 쪽으로 많이 억압을 당한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 쪽으로, 딱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면, 이성적인 부분을 많이 대단하다고 이제 봐주는 거. 본능적인 행동, 감정적인, 충동적인 행동을 안 해서 이성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또 대단하다고 칭찬받는 경험을 하셨군요. 물론 이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물론 힘들게 하지만 또더 나아가서는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악순환이 돼요. 내가 틀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감정이란 부분이 우위에 있는 분도 있거든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본능적이고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또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개성을 살리거나 직업적으로 뭐 예술 쪽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예인 분들도 그런 경우 많고 또 요즘 세상이 이제 창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거는 또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거 어떤 또 감정하고도 관련 많이 되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살다 보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일이 더잘 풀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때 내가 그런 분들 대할 때 굉장히 큰또 혼란도 경험하고 자괴감도 경험하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또 누르다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 은연중에 그거를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더 악화되고요. 처음에 뭐제 영상 보시면서 본인 분석도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서 분석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의도 그렇고 뭐책 보는 것도 그렇고 생각이 많은 분들한테는 더 생각을 많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다정님께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내 안에 있는 틀의 원인을 살펴보자. 오, 상담도 받고 계시군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상담을 꾸준히 해보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만으로 하던 패턴에서 조금씩 조금씩 감정 쪽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해요. 내가 그렇게 감정은 나쁜 거다라고 꽉 잡혀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 상담이란 세팅이 편해지면서 내 있는 그대로의 본능적인 그런 본연의 감정들을, 날것 그대로 감정을 조금씩 조금씩 표현해 봤더니 괜찮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 상담가가 내 이런 감정을 이해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수용받는 느낌을 받는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내가 억눌렀던 감정을 덜 억누르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소하게 되고 참 신기하게 그러다 보면은 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점점 편해집니다. 실타래가 내가 풀려고 의지로 푸는 게 아니라요. 감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 생각에 꼬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되게 굉장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경험을 상담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꾸준히 하세요. 감정에 대한 것을 상담하면서 조금씩 느끼고 계신다고 하셔서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뭐 책도 쓰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딱 전달해 드리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해 보면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거는 상담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데 잘하고 계십니다.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다정님, 어쨌든 이해를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상담 꾸준히 받으시고요.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본인 마음 잘 살펴보시다 보면 지금은 당장 내가 멈춰 있는 것처럼 여겨지실 수 있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빨리 나와의 관계를 더 빨리 회복하고 더 편해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게만 되면은 그 다음에 진짜 집중해서 그게 일이든 어떤 뭐 학업이든 쭉쭉 나갈 수 있어요. 본인 감정에 집중하시는 김다정님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